땅에 어디 묻어놓고 나 돈 없다 하고 한 3년 교도소 갔다 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들. 아예 사기를 치지 않던가. 사기 치면 계속 친다. 사기는 무조건 남는 장사기 때문에. 야, 당해봤답니다. 은행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러면.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은행이 제일 많더라고요. 자나깨나 사기 생각,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시민 덕희의 실제 덕희 김성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개그 콘서트 보이스피싱의 주인공 마포연장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대사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시민 덕희 영화 보셨을까요?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시사에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아, 네.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영화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시민 덕희는 제가 2016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총책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아요?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누구세요? 저 화성은행 손진영대입니다. 손대리. 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지 그게 영화화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청하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영화관 가서 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딸들이 울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묻힐 수 있는 사건을 다시 드러내줘서 그저 감사해요. 아까 하신 그 당황하셨어요? 개그 알고 계세요? 그건 봐요. 그거 보실 때마다 마음이 쓰리시겠어요. 마음이 쓰리다기보다는 좀 그렇다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황해 코너를 기획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알려졌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때 페이스북에 그 짤이 떴어요. 보이스피싱 범이 말투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실수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애들이 이 고객님의 통장을 해지원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피싱 그 당황하셨어요? 아, 당황 안 했어요.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아, 당황 안 했어요. 당황은 안 하셨어요. 네. 아. 그걸 이제 홍인규 선배가 보고 너무 재밌다. 이걸 한번 짜보자 하면서 저보고 네가 약간 범죄자처럼 생겼잖냐. 잘 어울린다. 아닙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죠. 제 말투가 사투리를 쓰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첫 방송 나가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많이 줄이고 널리 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쁜 놈들인 게 저희 걸 보고 저희가 코너에서 한 수법을 또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그때 진짜 그래서 골치 아팠습니다. 유행어가 중국 쪽이나 연변 사투리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또 그런 게 많이 없지 않나요? 많이 없어졌죠. 그 2023년도 충남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을 황주호 가서 잡아왔거든요. 1,500억 피해 금액이 아마 최대 피해 금액인데 조직이 76명인데 한국 사람이 44명. 목소리도 굉장히 서울말씨 쓰고 이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날 부산 지하철 감전역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산의 감전역에 15분 뒤에 폭탄 터뜨리겠다. 퇴근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 지하철역에 폭탄을 터뜨릴 거라는 테러 예고 문자가 112 상황실에 접수된 겁니다. 문자가 발송됐던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그런 문자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112 말고 주변에도 뭐 이상한 문자가 가가지고. 그가 처음 자신의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 테러에 대해 알게 된 건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는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이제 문자를 보니까 한 서른 명 정도 한테 문자를 보내놨는데 우리 회사 부장한테도 그렇고 거래처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실제 그의 휴대전화 발신함엔 온갖 욕설과 음란 문자들이 가득 남아있습니다. 누나 오늘 한번 가능? 이모 오늘 한 번만 하자. 나 진짜 안 한 지 오래돼서 누나 오늘 좀 만나자. 한 번만 하자. 진짜로. 이럴 때 문자를 보내면 진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인 사친, 가족 사친 문자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저는 내가 뭐 돈을 뭐 1,000만 원인가 얼마를 꿔서
안 갚아갖고 잡혀있다고 문자를 했나 봐요, 엄마한테. 네 언니 전화도 안 받고 돈을 보내주려고 은행 가고 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동생이 쫓아왔더라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와, 중간에 그거 안 하셨으면 언니도 그렇죠. 엄마 또 보냈죠. 저는 예전에 문득 그냥 엄마 생각이 나길래 엄마 사랑합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보이스피싱이지 이렇게 엄마 나야 찬민이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전화하고 그래서 머리를 풀었어 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직원들 월급일을 앞두고 급히 쓸 돈이 필요했던 소영 씨는 저금리 대출 이게 지금 딱 이걸 보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대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냥 무작위로 보내면 거기 걸리거든요. 아, 필요한 사람들. 제 실제 대학 교수가 아는 분인데 당했거든요. 평소에 대출 이자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자가 온 거예요. 아, 바꿔준다고. 들어맞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지. 그래서 3,000만 원 털렸어요. 와. 요즘에는 대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자 스매싱을 다양하게 또 되게 많이 하죠. 최근에는 이제 부고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범칙금 지금 나간다. 또 우리가 요새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요. 관세 연체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부가 고지서 이렇게 나가고요.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인 것처럼 친구가 5만 원을 갖다가 당신한테 보냈는데 이 번호로만 된다. 그래서 아래 주소를 눌러라. 더 핫한 거는 큐싱이라 그러는데요. 공공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QR코드 거기 위에다가 스티커 가짜를 붙여가지고 찍어서 거기 나오면 주소가 나오는데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악성앱이 깔려서 또 이게 휴대폰이 다 털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사장님이 신용이 좀 안 좋다면서 신용을 또 약간 좀 그 돈을 주고 나면 회복시켜준다면서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만주병만 정도 필요한데 우선 신용을 회복한 뒤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두 차례에 걸쳐 1,205만 원을 입금했지만 세 번째 되니까 무조건 2천만 원을 보내네. 성자님도 비슷하게 처음에 네. 당하신 거죠? 네.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는 아기랑 떨어지면서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이제 거기서 치료비를 안 해줘갖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을 때 압류를 하려면 압류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랬는데 강남 국민은행 지점이다 하면서 신분증하고 출입증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건 줄 알고 1,598만 원인가 넣어줬는데 저기 신용을 좀 올리래요. 나 신용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수법이네요. 예, 예, 예. 1,580을 다시 보내라 이랬는데 토요일 날 돈을 보내려는 게 이상해서 국민은행 지점을 진짜 갔는데 이분 여기 근무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하는 말이 또 이 새끼네. 또 이놈이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당했나 봐요. 지금 내가 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내가 좀 실랑이로 그러지. 다시 그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 끊고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대점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 새끼야. 눈 뜨고 당하니까 기분 좋지. 그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염장을 질러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부터 하러 경찰서로 향했다는 소영 씨. 그 40여 분 사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덫에 걸려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3,200여만 원을 송금한 뒤 제발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부부에게 막내 딸이 하나 있어요. 15살짜리. 그 딸을 연락번호 사진을 보내면 돈을 보내면 돈 2천만 준다고. 뭐 사람 새끼입니까? 그 인간다. 그런데 최근 수학이 너머에 꽁꽁 숨어 있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악랄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된 겁니다. 이들 조직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밝혀진 것만 211명. 피해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이거 증권 발행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경우니 네. 선생님 쪽으로 다 금액이 들어오시면은 네,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시간상에 두 개 발급 신청하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로 들으니까 진짜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용정보회사나 금감원에다 다 전화해봤어요? 다 전화해봤어요. 금융감독에다 돈을 우리 본인 돈을 줬으면 그 돈을 대출 다 된 다음에 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욕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섯 차례였어요. 그래도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는 한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확인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특별사고 대한대출 진행 중이시네요 하면서 맞다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니 안심하라는 답을 들었다는 피해자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거친 한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카톡에 이제 앱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깔아래요. 나는 이제 그걸 깔았죠. 처음에 앱을 깔아라 해가지고 캐피탈을 해가지고 마크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대출에 필요하다는 얘기에 그들이 보내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설치했는데 전화기가 해킹돼요. 앱이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돌아가는데요. 자기 대출 상담한다 그러면서 앱을 깔으라 그러거든요. 그 순간에 악성앱이 깔리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인지 걸리는 거예요. 실제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어? 잠깐만. 금감원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전화가 일로 들어오네. 무조건 그쪽으로 그 휴대폰으로 가게 저희가 만들어둡니다. 해킹된 앱이 설치가 되면은 문자 수발신 내역하고 전화번호, 전화한 내용들 그리고 위치 정보들,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들이 쭉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사진 저장 정보라든지 공인인증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소영 씨의 휴대전화도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이른바 좀비폰이 돼버린 겁니다. 앱 뭐 깔아라 할 때 절대로 깔면 안 돼요. 혹시 또 악성앱이 깔렸으면 휴대폰에 신분증 사본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알뜰폰을 개설을 하고 통장 하나를 오픈을 해요. 문제가 뭐냐면 오픈뱅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끼리 그 정보를 다 공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담아서 뽑아갈 수가 있어요. 오픈뱅킹이 엄청나게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 돈 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자님은 어플 깔거나 이렇게 하진 그건 없었어요. 어떻게 정보가 나간지는 그거는 모르겠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걔네들 300원에 살걸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 쭉 세워놓으면 거기 전화번호 연락처 적어놓잖아요. 그거 또 수집해서 또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소상공인들이 자기 가게 그 카운터 앞에 그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어떤 사람한테 보이스피싱해서 돈을 넣으면 나중에 이제 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당한 줄 알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계좌가 동결되잖아요. 이때 이제 그 상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풀어줄 테니까 돈은 뭐 몇백만 원 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14일 안에 일단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지급 정지된 게 풀리거든요. 그걸 악용해서 이제 범인들이 걸로 협상을 하는 거죠. 찬미님 보이스피싱이랑 통화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저도 좀 어렵고 복수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서 잠깐만 이거 유튜브 강 나오겠는데 이 생각으로 저 신용카드 없는데요? 신용카드가 왜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무슨 카드 쓰는데요? 저 교통카드요. 교통 마이비카드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해주는 척하고 그러다가 놀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욕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내 주소랑 개인정보 다 할 텐데 우리 부모님 어디 사는지도 다 할 텐데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실제로 뉴스 한번 났는데 집으로 뭐 주문해가지고 낮에 한 30만 원어치 배달되고 저녁에 또 30만 원어치 배달돼가지고 정보가 다 지금 마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 조용히 끊지 않으면 아까처럼 폭탄 뭐 심었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조용히 끊는 게 최고거든요. 나는 다 가는 사람 보고 조금만 신경 쓰고 뭐 그 하지 저렇게 고칭해가지고 저거 너무 듣기 싫어요. 저건 너무 듣기 싫어요. 만말할 사람이 나이다. 사기친 놈들이 나쁜 놈이지. 왜 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저 걱정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창피했어요. 저도 그래. 주위에서 너가 왜 당해? 멍청하니까 당했지. 그거에 딱 이렇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돈이 크다, 적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이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요. 잡힌 15명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징역 2-3년에서 5년 이렇게 최대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억씩 해서 이제 100명을 상대로 100억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그 피해 금액이 100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형법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뭐냐면은 경합 범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사기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으면 10년 플러스 5년이니까 15년이 맥시멈이에요. 미국처럼 막 100년, 뭐 200년 이렇게 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통관님 그 총책은 정확히 몇 년? 3년 나왔죠. 벌써 나왔죠. 근데 그 집에 안 살더라고요. 또 하고 있겠지 뭐 어디 가서 뭐. 처음 잡힌 거 치고는 형을 많이 받았다고.
다들 그래요. 3년이 많이 받았다. 근데 그게 억울해요. 총책이 잡힘에도 불구하고 제 돈은 못 받았어요. 그럼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는 못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범인을 잡은 범인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뭐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 돈 그게 다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나요? 상품권을 샀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상화폐 사고 일단 자금 세탁을 해서 뭐 중국이나 뭐 이 동남아 있는 거기 사람들하고 이제 환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더 이따 빠져나가죠. 돌려받을 가능성이 2022년도가 금융감독원 통계가 지금 26.1% 정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해서 21년도에 그 보이스피싱 그 피해 금액이 7,744억이었는데 지금 통계 나온 게 2022년도에는 5,438억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한 2,000억 정도, 그러니까 2,300억 정도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정도 벌고 외국에 땅에 어디 묻어놓고 나 돈 없다 하고 한 3년 교도소 갔다 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하긴 무조건 남는 장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남는 장사. 전과 구범이? 초범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사기치면 이게 사기가 치는 게 남는 장사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기당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고소할 것 같아요? 25.8%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고소를 안 하죠. 사기꾼이 한 사람당 1억 원씩 사기를 쳤다 그러면 한 7억 원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사기친 돈을 일단 차명으로 돌리고 민사소송을 당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뺏길 염려가 없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했을 경우에 기소하는 게 몇 퍼센트냐 하면 겨우 20% 정도. 재판을 보면 형량이 너무 낮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그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를 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8억 6천만 원이에요. 8억 6천만 원 했는데 베트남에서 몇 년 선고됐냐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같은 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취업 사기를 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4억이에요. 그랬는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베트남보다 후진국도 아닌데 너무 낮은 거예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본인 명의 통장이 지금 불법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사건의 가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돼야지만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꾸 본인 이게 딴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뭔 생각이야?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압박감 느껴가지고. 칼로 찌르는 살인보다 더 심한 죄라고 봐요. 칼만 안 든 살인범이야. 평생 이 트라우마가 갖고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고. 야, 개X들아. 그렇게 살지 마.